지난 30일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구조 활동을 펼치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의 추모 행사가 진해루 해병 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해군은 이날 해양수호 영웅상 가운데 한주호 상도 함께 수여했습니다. 김다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내가 경험도 많고 베테랑이니 직접 들어가겠다. 2010년 3월 29일 함수가 침몰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작전에서 누구보다 먼저 자원한 고 한주호 준위. 천안함 피격으로 함정이 침몰하자 찬 바다에 빠진 후배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구조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많은 나이임에도 후배들을 구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그의 마지막 구조 임무. 극한의 환경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다 30일 수색 활동 중 실신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순직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2011년 3월 30일 고 한주호 준위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진해루 해변공원에 세웠으며 이날 11주기 고 한주호 준위 추모 행사는 동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특수전 후배들이 고 한주호 준위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그 임무에 대해서 불가능이 없다는 그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을 더욱더 길러내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행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주호 준위의 희생전신을 길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사를 지금 오늘 또 의미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그의 유가족과 UDT 전우회,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대표, 전단 장병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군에만 있는 해양수호 영웅상 가운데 한주호상 시상식도 함께했습니다. 해군은 특수전 준 부사관 가운데 최우수 특전요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해군 해병대 각 한 명씩을 선발해 한주호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해군 류혜연 원사와 해병대 김동욱 상사가 수상했습니다. 서해수호 55용사 중 모부대 선배이신 한주호 준위상을 후배로서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저는 한주호 준위님과 함께 해당 해역에서 전개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 또한 한주호 준위님처럼 책임을 다하는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천안함 수색과 구조 공로로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고 한주호 준위. 불가능은 없다라는 특수전 전단의 구호를 배경으로 그의 동상이 바다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요. 결연한 그의 모습은 많은 국민과 시민들에게 불굴의 정신과 안보 의식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